열흘간의 집회가 이제 반이 넘어가고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이번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내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지하고 정말 절실한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붙들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찾고 구한다면 날아가는 것도 잡아서 가질 수가 있어요. 한마디 탁 지나가는데 내 것 딱 잡아올 수 있죠. 그렇죠? 정말 내가 필요를 느끼고 열려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이 주어지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받을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 듣는 마음, 알고 싶은 마음, 구하는 마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다. 네가 원하느냐 가져라. 네가 원하느냐 걸어가라.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 성경에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얘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는 것을 기록해놓은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가 환자 얘기예요. 예수님은 환자 병을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 죄인이 곧 병으로 고통당하기 때문에 병도 물론 고쳐주셨지만 그 병 고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은 로마서 6장부터 7장 13절까지 그 같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침의 주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정말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가 하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전반부에서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거 배웠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된 유전을 받았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부터 그 유전자에 의하여 죄인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엄연하게 성경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희망 없는 죽은 사람이라는 걸 먼저 가르쳐주고 그 죽어있는 우리 몸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는가 이게 로마서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주는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시가 나타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요. 예, 자, 지금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해 드렸는데요. 그저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쓰는 복음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걸 설명하고 이해하는 이런 로마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율법이 뭔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거 몇 가지만 딱 짚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전부 자기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바울이 보낸 편지서들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서 로마서를 이해하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뭐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로마서도 지금 전체 다 공부 못하고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스스로 이제 책을 놓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만 쭉쭉쭉쭉 읽어도요, 거기서 다 풀어집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뭐 누구 주석을 갖다가 해석을 꼭 안 해도 이 복음이라는 건 한 줄 안에 쫙 깨어서 한물로 이렇게 한 가정을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면 한 마디 한 마디 낱말 뜻은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스토리, 그 맥을 잡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 5장, 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니까요. 그 장 안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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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고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죄를 행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아들을 낳을 때 130세에 아들을 낳을 때 자기 닮은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게 바로 자신의 죄성, 자기의 죄된 그 죄악적인 유전을 탄생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부조화 선지자 80페이지에는 바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닮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성향을 유전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각 시대의 대쟁투 500페이지에도 보면 죄가 감염되어 아담 하와에게도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감염되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도 감염시켜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실은 아담 하와도 피해자입니다. 속아서 먹어서 피해자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끝내야 될 존재는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시켜 끝내주시는 게 성소정결사업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3부를 읽으면 성소정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셋째 천사 기별 연구하라, 또 우리가 이 2300주여 끝에 일어날 성소정결,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을 하나로 포함한 셋째 천사 기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소정결 문제도 앞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와 보니까 그게 죄더라. 그래서 죄 때문에 나는 죽어버렸고 정죄당하니까 나는 죄 죄만 살아나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6장 로마서 6장 오늘 좀 많이 읽을 거니까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줄줄줄 읽어나가지 마시고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이 6장을 3절부터 오늘 읽을 텐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그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내용 속에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복음의 도를 가르쳤던 그 내용,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바울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거듭나는 얘기를 지금 또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나오겠습니까? 땅에 씨를 넣어서 씨 알갱이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요.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네, 너도 나하고 같이 죽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어떤 예식에 가담하는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물을 뿌렸다든지 상관없이 침례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하나 통과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받았기 때문에 교회 농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6장에 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을 해야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짚어보고 우리 신앙을 날마다 우리 신앙을 좀 검증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 영생의 복음을 지금 이해하고 믿고 받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할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다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거듭난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이제 있습니다. 야, 읽어보세요. 지금 12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새 생명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인 죄인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 죄인이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든지 내가 의의 종으로 내 병기를 드릴 수 있다든지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의의를 선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때에 그래서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도 있었고 그걸 먹지 않고 영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받아들이는데 자기 의지를 썼지요. 자기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죄를 받아들이는데 쓰면서 자유의지가 죄에게 팔려버려서 자유의지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 우리 본성적인 죄인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서 내가 열심히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가르치고 그걸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지쳐서 신앙 못합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불가능을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의지력이 있는 줄 아세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요즘은 작심 3초라 그럽니다. 그만큼 의지력이 약합니다. 작심해보세요. 화 안 내려고 참다 참다 보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거 알지요?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인정하세요. 우린 다 죽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왜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2장 3장에 우리의 죄를 계속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우리 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모든 추악, 불의,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뭐 살인하고 간음했다고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거 안 했다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바울은 죄인 만들어 놓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어린 아이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죄 덩어리입니다. 그냥 죄 덩어리예요. 안 가르쳐줘도 크면 클수록 어찌 그리 죄를 잘 짓는지.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이라니까요. 죄의 법이 자연으로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유전자의 법칙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나가 그건 맞는 말이죠. 제가 어제 그랬죠. 내가 처음에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해?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만 보고 가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거기 가서 배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정말 이렇게 성경대로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제가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어디 성경 연구한다, 누가 잘 믿는다, 시골 갔다, 뭐 특별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하는 데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고 있나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 육의 눈에는 그런 사람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육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겁고 너무 정죄당하고 도무지 오를 수 없는 나무 끝에서 나를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너무 싫었고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매력 없었고요. 사람 보고 다녔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다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했던 저 어느 우리 어떤 분은 그 나하고 똑같다 그랬다 하는데 아주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용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똑같은 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엘렌 G. 화이트에서 책 읽으면 그냥 막 가슴이 목에 콱 막히는 것 같아서 그냥 다 덮어버리고 안 읽었다 그랬죠.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옛날에는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나를 죽이던 이 말씀이 지금은 나를 살리는 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살리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살리는 법이 되려면 내가 산 사람이 돼야 그 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거듭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요 나가면 여러분 지금 교재에도 제가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을 얼마나 많이 편집을 해서 정리를 해놨나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세미나 할 때 여러분 제 얘기 다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스스로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책을 자꾸 소개하죠. 성경하고 성경을 쉽게 써놓은 책이 있으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하고 이러고 이러고 이랬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읽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짐이고 부담인데 거듭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벼워집니다. 아주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은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얘기도 많이 하고 바울 얘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막 증거를 하고 다니잖아요. 태국이나 인도나 저런 데로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2의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왔다 그래요. 제가 늘 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니까 요즘 제가 바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또 이제 제2의 바울이 왔다 하게 생겼다 그래요.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또 먹고 맛보고 능력을 얻어서 또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증거한 그 복음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거든 저 베델에 가니까 채집사가 이래 말하대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 베델에 가니까 아 저 채집사는 이걸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과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걸 몰랐는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제가 깊이 보면서 거기서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자세로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나를 내어드릴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린 아이를 탄생시킬 때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모가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그 부모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그런데 사단이 죄를 집어넣어서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때 우리 안에는 예,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보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선이라는 게 어디 있나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꼬물어꼬물어 하다가 기회만 나면 이게 태어나고 있잖아요. 네. 사랑할 수 있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죄를 받아들일 때 팔려버려가지고 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회복시켜주느냐? 거듭날 때 우리가 다시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실 때 잃어버린 의지력, 잃어버린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 의지력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까요? 자, 뒤에도 읽을 게 있지만 제가 일단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한 순종도 못하고 제 품성도 완전하게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저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집이 완공 안 됐습니다. 이 아직도 뭔가 뿌리가 내리고 이제 진리의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가지가 뻗어서 약간 꼬멍어리가 맺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향기를 많이 낼 수 없는 아마 꽃 모양을 만들고 있는지 그 안에 무슨 열매가 연결어져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완숙된 열매가 저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전비로 완전하게 익혀줄 때까지 우리는 아직 품성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물이 보이고 실수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창세기에서 창조주를 봤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서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모른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창조주를 가리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 어디서 오는가를 로마서 1장에서 19절부터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를 가만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제시할 때에 정말 제대로 짚어주고 있다는 걸 제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 이후로 가보면 역시 바울이 쓴 편지 아니에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사랑이신 그분이 내 마음의 기관이 머리에 그분이 좌정하시게 되면 온몸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줄을 얻고 서로 돕고 연락해서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사랑 가운데서 세운다 그러죠. 이거 우리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구속의 사업을 이룬다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장과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아,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 남은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제가 재림 신앙이 제 가슴 속에 딱 박혔어요. 아, 예수님 재림하신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면 그 재림 때에 내가 어떻게 준비가 될 때 예수님을 맞이하여 하늘에 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펴고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했을 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창조주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딱 만나고 나니까요. 그동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성경에서 어문스러웠던 이런 부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의 진리 안에서 사실 앞에서 다 열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아닙니까?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성경은 누구의 말을 기록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지식을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성경책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그분의 품성을 알리기 위하여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종이에 써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지식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할 모든 법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양식과 그 법도와 그 품성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을 갖다 두고 오메가메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을 찾아서 한 페이지라도 읽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너무 어렵고 막연하고 불가능했더라 이 말이죠. 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신앙을 자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착한 일 해야 돼, 미워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 하면 안 돼, 나쁜 거 먹으면 안 돼, 영화장에 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성경에서 하라는 걸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율법이 와서 나를 죽인다 그랬죠. 진짜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도 그랬어요.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는 진짜 죄인이고 희망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30년을 다녀다가 이제 이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죠. 아, 나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희망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도 없고, 교회 가서 뭐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할 이런 용기도 없고, 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소망도 없고, 하늘은 커녕 정말 이대로 나는 정죄를 당해서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희망 없었습니다. 전 구원의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을 교회를 내가 뭐라고 이렇게 평생을 다니나. 구원도 못 받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죄고 죄는 사망인데, 하나님 말씀 지금 나도 못 지키는데,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데, 나는 이미 사망인데 교회 다니면 뭐하냐. 교회 다 가서 조금 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 해봐야 별거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부하고 만나고 애들하고 만나면 그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희망 없었습니다.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시간적 물질적 낭비는 헌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려고 결정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공부한 얘기하지요. 이 말씀을 공부를 하다가 창세기에서 창조의 하나님 만나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루어내고 그대로 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나에게 온 것은, 예, 너는 이거 못하지. 내가 해줄게. 그 약속이더라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봐, 너 미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 네 잠도 못 자고. 네 지금 네 남편 뵈기 싫으니까 얼마나 네가 불행하냐. 네 자식 네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냐. 네 친구처럼 너도 돈 못 버니까 네가 얼마나 소외감 느끼고 있느냐. 네 괴롭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살면 행복하나요? 불행하나요? 여러분, 죄는 지독하게 나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황홀하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 먹고 난 그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여러분, 우리 모양도 다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생각에 들어오는 죄도 우리는 버리고 싶도록 나쁜 것입니다. 죄가 진짜 내 마음을 괴롭힐 때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죄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그만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불화합니다. 부부도 불화하고 자식관계도 갈등이 오고 인간관계도 조금 뭐 산뜻하게 좋아 보이다가도 속에 들어가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불화하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독인지 모릅니다. 이런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제 구원도 교회도 예수님도 그냥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자. 차라리 죄를 양심에 끊임 없이 살자. 성경을 안 배우면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끊임 없이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해줄게 그겁니다. 내가 다 해놨다. 내가 하라는 그 말은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네가 하느냐. 너는 죄의 종에 매달려서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너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죄의 법이 너를 주관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너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줬고 네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줄 알면 네가 나에게로 달려올 것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너에게 내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너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네가 그 앞에서 질식이 돼서 쓰러져 있구나. 저는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배운 이후 안식일의 복음이 뭔지를 안 이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저는 너무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고 그걸 29장에 보면 먹으라고 했다고 그랬지요. 그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복음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씨를 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아담이 그 씨를 잃어버리고 죄로 죽게 됐을 때 다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뿌려서 다시 네가 먹고 살아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허락으로 약속으로 주신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말씀 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아, 원수 사랑 못하는데 원수 사랑하게 해준다고 하시네. 반가워요? 복음입니까? 여러분 원수 관계 때문에 평생 원수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게 해줄게 하는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신 허락으로 받으려면 내가 뭘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내 마음에 쥐고 있던 거 포기해야 돼. 그래야 주시는 선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원수 미워하는 거 포기해야 돼. 어? 그냥 포기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싫어서 버리고 싶어서 예수님 나 이거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 미워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는 그거 좋아서 안 놓으니까 예수님 가져가세요 안 하니까 그래서 죄는 다 고통스러운 것이고 괴롭히는 것이고 싫은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게 싫으니까 네가 나한테 가져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싫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살 때 병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평생
그건 나쁜 거 먹고 나쁜 짓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사는 동안에는 고통이 오는 것이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고 그 고통을 가지고 빨리 내게로 와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병 걸린 거 하나님께 원망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원망한 거 있나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고통이 싫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것인데 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복음이 따라왔다는 걸 아시겠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쓴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지 죽게 되었지 그런데 내가 대신 죽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써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왜 성경이 예수님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올 수도 없었어요. 왜? 우리를 정죄하고 영원히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이 예수님 얘기라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얘기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복음을 똑바로 하세요.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여 하는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나갈 때 제가 2절부터 그게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의 가난함과 중상모략을 다 받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온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찾고 계시네요 누가? 자, 시간 없으니까 지나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죠. 우리의 저주와 죽음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평화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저는 그걸 옛날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맨날 많이 읽고 외웠던 성경절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고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 저는 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지 제가 옛날에 그렇게만 듣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다닐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허락이라는 것들을 제가 다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눈물로 눈물로 읽어 나가면서 이사야 53장에 가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진짜 쑥 들어오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모르겠어요 나도요. 아니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셔서 나를 구하러 오셨어요.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아니 이 세상을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위로부터 난다 그랬잖아요. 거듭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원래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그때부터 의지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을 밀어둬서 실행하게 하는 능력, 생명력이 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 너무너무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또 이거 얘기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역할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그 예수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복입니다. 정말 나 같은 이런 모지랭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됐을까? 이것만 생각해도 저는 가슴이 벅차서 부를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말요. 저는 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나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기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 생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왔구나 알게 될 거예요. 제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제가 틀린 짓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지금도 그는 그분과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하늘만 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에게 그런 의지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그 길을 비춰주셔서 따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로마서를 읽으면 이 로마서가 전부 내 경험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런 복음을 전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와서 나에게도 그 고백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의 구주가 되실 때 여러분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눈이 어둡고 늙어도 영혼들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정신이 힘을 얻게 되어서 나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